자, 시작해 봅시다. 아, 우리 2016년 국가직 9급 시험 문제 두 문제 남았었죠? 19번부터 19번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아, 빈칸 문제죠? 빈칸 문제 19번 20번 둘 다 빈칸 문제네. 우리 빈칸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19번 20번은 19번 빈칸 추론. 빈칸 추론 문제, 빈칸 추론 문제. 빈칸 추론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대입학 유형과 대의파학 유형 플러스 일관성 유형. 이게 글씨가 안 써지지? 야, 우리말 맞자? 글씨가 되게 그지 같네? 빈칸 추론 유형과 일관성 유형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같이 푸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19번 문제. 먼저, 19번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일관성 방식에 따라, 일관성 유형 풀이 방식에 따라 선택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선택지를 먼저 보고 선택지에서 어느 정도 압축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지. 먼저 반복되는 말이 있나 보니까 액션이라는 말이 있네요. 첫 번째 1번에 액션이 있고 2번에도 액션이 있죠. 그러면 1번 That wouldn't be a moral action at all. 이것은 도덕적 그런 행동이 전혀 아니다. 자, 일단 플러스적인 이야기니 마이너스적인 이야기니? 마이너스 얘기죠. 일단 마이너스만 적어봅시다. 2번 Your action, 여기도 액션이 있죠. Your action is founded on reason. 네 행동이 뭐에 기초, 근거를 두고 있니? Reason, 이성, 이유, 원인 이런 것들에 근거를 두고 있대요. 이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적인 얘기죠. 자, 액션이라는 반복어가 1번과 2번에 두 군데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글은 액션이 소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고 그리고 액션이 이 글의 핵심어일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아마도 정답은 1번이랑 2번 둘 중에 하나에서 나올 확률이 95% 이상이 될 거다. 그거를 먼저 잡아놓고 그리고 보는데 1번이랑 2번이 1번은 마이너스적인 얘기고 2번은 플러스적인 얘기야. 3번은 Then you are exhibiting ethical behavior. Ethical이란 말이 나왔어. ethical이란 말. 요거는 무슨 뜻이야? 윤리적인. 그러면 윤리적인 ethical이랑 도덕적인 moral이랑은 같은 말이겠니? 틀린 말이겠니?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ethical이랑 moral은 같은 뜻의 말을 다른 단어를 써서 나타내 준 것뿐인 사실은 똑같은 단어라고 봐도 되는 거야. 이게 의미상으로는 반복되는 말이에요. 의미상으로는. 그래서 패러프레이즈가 된 거지. 모럴이랑 에티컬이 패러프레이즈가 된 거야. 그 무슨 말이냐면 반복어가 액션 말고 에티컬이랑 모럴도 반복되는 말이란 뜻이야. 그러면 1번의 모럴이랑 3번의 에티컬도 역시 반복되는 말이란 뜻이야. 그러면 자, 3번은 you are exhibiting 네가 뭘 보여주고 있어? ethical behavior. 윤리적인 행동, 행위를 보여주고 있대.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4번 you're encouraging him 네가 격려하고 장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네. 뭐하라고? him한테 to be an honest person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것도 플러스야. 그러면 빈칸 문제인데 자 그럼 우리가 뻔하게 선택지 분석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문제를 낸 사람이 어떤 의도하에서 문제를 냈느냐가 여실히 여기 드러나잖아. 1번은 마이너스적인 얘기야. 2, 3, 4는 다 플러스적인 얘기야.
우리 빈칸 문제, 이제 좀 이따가 빈칸 문장을 볼 건데, 빈칸 문장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주관식으로 예측을 해서, 추론을 해서 잡을 건데, 거기에 들어갈 말을 보자마자 딱 정답에 나오는 말처럼 정확하게 집어낼 수는 없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공부가 아니지. 그거는 신내림을 받고, 그지? 그쪽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라. 그러고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공부해? 그냥 답만 외우면 되지. 이번에 볼 시험 문제의 1번 답은 뭐, 2번 답은 뭐, 이렇게 쭉 그것만 외워서 가면 되겠네. 그지? 개꿀이지. 근데, 우리가 그런, 빈칸 문장을 보고선 최소한 주관식으로 추론을 해줄 때, 최소한 플러스적인 얘기냐, 마이너스적인 얘기냐는 잡아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 1번은 마이너스고 2, 3, 4가 플러스라면 딱 봐도 대충 1번이 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그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어? 이게 선택지 분석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대입학 문제는 이거를 무시하면은 절반을 버리는 거야. 절반 이상을 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는 반복어가 다수 개가 나오는 것이, 반복어가 다수인 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랬는데, 액션이라는 말이 1, 3번에 있고, 아, 1, 2번에, 1, 2번에 있고, 모럴이랑 에스컬 같은 말이니까, 패러프레이즈 된 거니까, 얘가 1, 3번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1번에 반복어 두 개가 있네. 그러면 답일 가능성이 1번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이야.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랬어. 하지만 굉장히 높다. 그러면 1번이 무슨 얘기야? 1번이, there don't be a moral action. 그것은 윤리적, 도덕적 행동이 전혀 아니다. 자, 1번이, 도덕적, 윤리적 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이야. 그럼 선택지를 4개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1번만 마이너스고 2, 3, 3 플러스니까 1번이 가능성이 하나 높다. 한 가지 방법으로 봤고, 또 하나의 관점에서는 이제 선택지 중에 반복되는 말이 두 개가 나와 있는 1번, moral이랑 그 다음에 액션 두 개가 나와 1번이 답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1번을 봤더니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이야. 이제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지문에 올라가서 지문에 들어갈 말이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갈까 아닐까를 잡아주면 되겠지. 그지?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문에 올라가서 XYZ 가는 거 아니야. 그 처음에 제일 먼저 중간에 중요한 연결어들이 나오느냐. 연결어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X가 새로 시작될 수가 있으니, 그래서 XYZ가 새롭게 거기서 정립이 될 수 있으니 중간에 나와 있는 빈칸 문장을 볼 거야. 그러니까 빈칸 문장을 봅시다. 빈칸 문장을 봤더니 빈칸 문장의 시작이 어디야? But부터 시작이네. Oh, thank you. Thank you very. 빈칸 문장을 보려고 봤는데 그게 But이 나왔어. But이 나오고 그리고 빈칸이 뚫려 있단 말이야. 근데 이 But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어. But의 위치가 중요하다. But이나 however가 그래 첫 문장, 둘째 문장 정도 나온 다음에 한두 문장 나오고 but이나 however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99%야. 이거는 그게 주제야. 처음에 일반적 진술 하나 날리고 한두 문장 날리고 곧바로 but이 나왔다. 그 다음에 나오는 but 다음에 나오는 말이 주제야. 그래서 초기 글 지문의 앞부분 또는 중간 정도, 최대한 양보해서 3분의 2 지점까지, 지문의 3분의 2 지점까지 but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걔가 우리가 찾고 있는 반전 문장 Y라고. 그리고 그게 주제 문장이라고. 그게 topic sentence야. 그게 핵심 문장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찾아, 그리고 빈칸은 어디에 나오니? 빈칸은 아무데나 빈칸 뚫는 게 아니라 그랬어. 굉장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가장 정보 가치가 높은. 그래서 빈칸 문제 출제 원칙이 빈칸은 어디에 두느냐? 주제 또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곳에 둔다. 이렇게 돼 있어. 모든 빈칸 문제 출제 지침은 그래. 아무데나 빈칸 뚫지 않아. 가장 중요한 곳에 뚫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 그 말도 좀 웃긴 말이야. 빈칸은 주제 또는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에 둔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주제 문장이란 뜻이야. 그지? 밀접한 관계고 하여튼 그게 주제란 얘기잖아. 주제 또는 가장 밀접한 정보 가치가 제일 높은 곳.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빈칸 문장을 봤는데 그게
3분의 1 지점에 나오는 벗에 들어있는 문장, 그게 주제 문장이라는 얘기고, 이 글은 전체가 그 뜻이라는 얘기고, 그럼 너무나 문제를 풀기에는 확실하게 정해진 거지. 자, 그러면 빈칸 문장을 보자 말이야. But if you help him just because you feel sorry for him, according to Immanuel Kant, according to Immanuel Kant는 괄호로 묶어주죠. 얘는 앞뒤 콤마로 들어간 삽입구고, 게다가 전치사구예요. 삽입구 괄호로 묶어주세요. 전치사구도 괄호로 묶어주라 그랬지. 문법적으로도 독해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리고 문법적으로 전치사구는 필요 없고 독해적으로도 별다른 필요는 없다. 하나의 의미 단위일 뿐인데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닌 서브 팩터다. 종요소라는 얘기야. 종요소. 주요소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넘어가 그 다음에 according to 어쩌고를 넘어가고 나면 뭐가 나오는 거야? 빈칸이 나오는 거야. 빈칸이 나와. 그럼 빈칸 문장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 If 어쩌고 한다면 그러면 빈칸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네가 if you help him just because you feel sorry for him. 네가 그를 도와주는데 just because 단지 뭐 때문에 네가 sorry함을 느껴서 유감스럽게 불쌍하게 딱하게 그렇게 여겨서 그를 도와준다면 그럼 뭐가 될 것이다? 빈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 번 문장이 아니, 답은 되게 쉬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한 문제를 통해서 이런 유형의 수많은 문제들을 다 이렇게 풀어보자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답은 아까 나왔잖아. 끝났어. 답은 끝났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를 확인하고 그냥 어설프게 찍기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수업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걸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할 필요가 없잖니. 어설픈 찍기라면. 안 그래? 이걸 돈 내고 배울 필요가 어설픈 찍기라면 그럴 필요가 없지. 하지만 제대로 된 지극히 논리적인 나는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제 겨우 28 상복이 형. 근데 나는 내 여태까지 삶은 내 삶을 내 논리성과 합리성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살아왔어. 갑자기 뭐 내 인생 얘기를 하게 되네. 하여튼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렇게 내가 40살 전까지 그랬다 그랬지. 그때까지 그렇게 살았어. 지금은 좀 이제 헬레헬레한데 근데 이런 거는 아니지. 이것만큼은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렇다면 자 빈칸 문장을 다시 한번 보자. 만약 네가 if you 네가 그 사람을 도와줘. 왜? 걔가 불쌍하다는 이유 때문만으로. 자 불쌍해서 도운다면 빈칸하다. 지금 이 얘기야. 단지 불쌍하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을 돕는다면 그것은 빈칸하다. 일단 말 자체가 1번처럼 전혀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불쌍하기만 해서 도우면 이게 딱 말이 되잖아. 근데 이렇게만 해서 넘어가기에는 또 좀 불만족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이거 가지고 나 지금 좀 약하지 않느냐. 한 반 정도는 그럴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명백한 근거를 내가 제시를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그러면 이 다음 문장을 어떤 문장을 볼 것이냐. 지금 우리는 빈칸 문장 한 문장을 봤어. 한 문장을 보고 대략 정답의 윤곽은 찾았어. 잘 모르겠으면 아까 벌써 답 찍고 넘어갔어도 돼.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해보고 싶다 라는 사람은 그리고 여기까지 하는데 아까 답을 고르는 데까지 한 10초 정도밖에 안 걸렸다 그러면 한 10초 정도는 더 쓰고 싶다. 여유가 있다. 충분하지. 한 20초 만에 빈칸 하나 풀면 1분에 풀어도 되는 건데 내가 우리 영어는 20분 안 걸릴 거라니까 한 15분 정도 만에 끝내고 다른 과목 열심히 해. 영어 때문에 떨어졌단 말은 하지 말라고. 다른 과목 때문에 그것도 안 되지. 다 잘 봐야 되는데 다 잘 봐서 수석으로 붙어 까짓 거. 그래서 골라가 원하는 부서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고개 들고 나 봐봐. 야 봐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빈칸 문장 봤어. 그게 벗이 들어있는 반전 문장이야. 근데 이거 봐도 대충 감은 나왔어. 근데 한 문장을 더 봐서
더 명확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볼 거냐, 이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이 다음에 어디를 보고 확인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과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 딱 정답이 있는 것만은 아니야.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시험장에서 네가 혼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해주는 거는 선생님 실력이라 그랬어. 네 게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내가 여태까지 공부해왔고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한 거야. 근데 시험장에서는 네가 해야 돼. 그럼 네가 혼자서 이 다음에 어느 문장을 보고 확인할 거냐를 네가 결정을 해야 돼. 그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짧은 시간 안에 항상 그거를 정확하게 딱딱딱 집어갈 수는 없어. 평소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을 부단히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물어볼 거야. 여기까지 봤어. 봤어. 그 다음에 어떤 문장으로 가서 어떤 문장을 보고 싶으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힌트 주지 않겠어. 한 명씩 물어볼래. 상복이 뭐 어떤 문장 가고 싶어? 여기 다음에 앞 문장. 창규는 다음 문장. 정훈이 벗 앞에 문장. 명수 다음. 자, 2대 2야 지금. 앞 문장 둘, 뒷 문장 둘. 자, 태영이 빈칸 다음 문장. 다음 문장. 문범 다음. 이게 지금 안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질문들 안 보고 얘기를 했어야 돼. 보고 나서 얘기가 아니라, 보고 나서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 이 다음에 어떻게 가야지 될 거냐를 니네가 시험장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진행된 거는 수업을 계속 우리가 같이 하면서 나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웬만하면 여기까지 와. 이제 이 다음에는 너네가 결정해야 돼. 아주 외롭고 고독하게. 혼자만의 힘으로. 그게 시험장에서 너네가 할 일이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먼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논리 독해 이론에 따르면, 논리 독해 이론에 따르면 번 문장 얘가 지금 y잖아. 이게 반전 문장 y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 말고도 첫 문장 x가 있고 마지막 문장 z가 있잖니. 그지? 여러 가지 근거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다 맞는 거야. 뭐 어떤 게 정답이다, 항상 이것만이 정답이다 라는 건 없지만, 먼저 지금 뒷문장을 보겠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but이 들어있는 빈칸 문장의 다음 문장을 보겠다라는 뜻은 요놈이 빈칸이 들어있는 이 문장과 이 다음 문장이 서로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얘기가, 같은 논리가, 같은 논지가 전개될 거니까 보겠다, 그 뜻이잖아. 그걸 이해하란 말이야. 그렇게 해도 된다고. 된다고. 그런데 앞문장을 보겠다라는 사람도 있었어. 앞문장을 보겠다. 빈칸 앞문장을 보겠다라는 사람은 이 but으로 나누어진 이 앞문장이 빈칸 문장이랑 서로 반대말, 같지 않은 반대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지.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앞문장을 볼 수도 있고 뒷문장을 볼 수도 있어. 근데 앞문장을 봤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뒷문장을 봐야 된다는 뜻이야. 반대로 뒷문장을 봐서, 지금 같은 이유로 뒷문장을 봤는데 그거 가지고 잘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앞문장을 볼 수도 있다는 뜻이라. 또 있지? 또 있어. 또 있어. 이거 말고 어디 볼 수, 어디도 확인할 수 있니? 첫 문장. 첫 문장. 첫 문장으로 가서 첫 문장을 보면 첫 문장 X가 쭉 내려오는 이야기가 빈칸 앞문장까지 같은 얘기일 거야. 근데 왜 내가 첫 문장을 이야기하느냐. 자, 이게 중요해. 잘 들어. 자, 영어가 이제 우리 뭐 공무원 시험에 뭐 9급이나 7급 또는 경찰, 뭐 소방 뭐 다 마찬가지인데 영어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 왜냐하면은 점수가 제일 안 올라요. 다른 과목들은 그래도 좀 하면, 한 1년 이렇게 하면 웬만큼 점수가 나오는 데 비해서 영어는 1년 아니라 2년, 3년을 해도 점수가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고 막 그런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단어를 안 외워서 기본 어휘가 너무 딸리면 당연히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는 못해서 빈칸은 항상 어려워. 빈칸은 나오면 항상 찍어. 항상 모르겠어. 이렇게만 되면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빈칸 말고 어려워하는 순서라든가 문장 넣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걸 오히려 문장 넣기나 순서는 굉장히 쉬운 방법을 하고 있잖아. 정말 그거야말로 10초, 20초 만에 딱딱딱 가는.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첫 문장 X랑 그러면 but 앞에 문장이랑 어떤 거야? 그럼 우리 오늘은 저 이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보자. 논리독해 이론을 좀 많이 해보죠. 자, 첫 문장 X랑 빈칸 앞에 문장은 서로 같은 논지의 이야기지. 그지? 이게 지금 but이 Y가 있으니까 얘는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된 문장이야? X에서부터 내려온 말이 Y에서 바뀌지. 그랬다가 Y부터 Z까지는 같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아주 간단한 논리 구조라고.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논리는 이거야, 이거. 이거 아니면 Y가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이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야. 한번 뒤집어 놓고 뒤에서 다시 한번 뒤집고 그런 글은 없어. 그런 글은 없어. 자, 그러면. 빈칸이 들어있는 Y, 반전 문장의 바로 앞 문장을 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랑 첫 문장 X를 보는 거랑 사실은 같은 얘기지. 같은 얘기라고. 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빈칸 앞 문장을 봤는데,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직도 답을 찾기 요원하다. 그러면 첫 문장 X로 가서 확인해 주는 것도 괜찮단 말이야. 그리고 흔히 많은 경우에 X 문장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 왜냐? 영어 지문은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 대부분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빈칸 다음 문장을 봤어. 빈칸 다음 문장. 빈칸 다음 문장을 본 다음에 Z 문장 마지막 문장이랑도 같은 얘기지. 같은 얘기 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랑 X부터 시작해서 Y가 없이 Z까지 쭉 이어지는 경우랑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 그러면 공통적으로 반전 문장이 있건 없건 간에 X랑 Y에서 다 바뀌고 Y랑 Z랑 같아. X부터 Z까지 같아. 그러면 공통적으로 Z가 다 항상 중요한 말이고 결론적인 얘기니까 이게 중요하겠네. 그지? 어? 이 경우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항상 Z문장을 보면 되지 않나요? 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그래야 지금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왜 그러니? 마지막 문장 Z문장이 주제인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언제 그러느냐? 마지막에 요약이나 결론을 나타내주는 말. 뭐 in sum, summary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therefore, so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나와서 결론을 나타내주거나 요약을 나타내주는 말이 나오는 경우에는 마지막 문장이 주제 문장이니까 Z를 보는 게 맞아.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드물어. 왜냐하면 그럼 너무 쉬워지거든, 문제가. 너무 쉬워지거든. 그래서 7급, 9급에서는 잘 안 나와요. 9급, 7급에서는 잘 안 나오고, 저, 딴 동네 있지, 왜? 다른 시험. 뭐라고 말하기는 내가 비하하는 것 같잖아. 이제 경찰 아 여기 의소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면 Z 문장은 왜 아닌 경우가 많으냐면 맞는데 그게 이제 맞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왜 Z를 보지 않느냐면은 왜 Z를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느냐면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야. 처음에 앞부분에서 일반적 진술로 얘기를 쭉 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Z에서 예를 들어주는 게 뒤에 나오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렇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경우 예를 보면은 글 내용을 전체를 다 파악하고 나면은 다 알고 나면 그러면 마지막 얘기가 맞지만 그 마지막 구체적인 얘기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이게 주제가 뭔지는 알아보기 힘들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는 과일을 좋아합니다라고 시작해서 사과 먹고 바나나 먹고 막 이렇게 먹었어. 근데 맨 마지막 문장. 나는 그래서 과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말은 생략하고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든 것도 참 좋아해요 라고 나와서 끝났단 말이야. 그럼 이게 주스를 좋아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것만 보면.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과일을 좋아해서 쭉 나온 얘기니까 이 글은 과일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이유 때문에 Z로 섣불리 가진 않는 거야. Z로 가는 경우에는 결론이나 요약을 나타내는 말이 나올 경우에만 간단 얘기지.
자, 그러면 자, 이 문제에서 지금 빈칸 다음 문장을 보겠다는 사람이 많았어. 그럼 빈칸 다음 문장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빈칸 다음 문장을 보자. 봤더니 Your sympathy is irrelevant. 이거를 보는 순간, 이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야 착한 학생이니? 아니, paraphrase가 있구나. 그거를 알아보는 게 독해를 잘하는 거라니까. 뭐가 paraphrase니? sympathy랑 뭐랑? sorry랑. 그게 같은 얘기잖아. 같은 얘기잖아. sympathy가 뭐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응? 그런 거잖아. 그러면 앞에서 이 사람이 불쌍해, sorry 해서 내가 sorry 함을 느껴, 그게 바로 your sympathy잖아. 그지? 그게 같은 얘기라는 거를 알아보면 이 문제가 너무나 명확하게 풀리는 거라. 그래서 이 paraphrase가 엄청 중요하다고. 우리 저번에 한 좀 됐다. 시간은 좀 됐는데 꽤 전에 한 아 미안하다. 너무 오래된 얘기를 한 2주 이렇게 지난 얘기를 하려니까 어저께 한 것도 다시 말하면 모르, 아니 뭐 어저께가 뭐야. 아까 전 시간에 한 것도 얘기하면은 모르는데. 자, sympathy라는 말이 나왔어. Your sympathy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 불쌍해서 도운다면 빈칸이야. Your sympathy는 그러면 불쌍해서 도운다라는 말이 your sympathy네.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is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말, 그게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구조가 그렇잖아. 딱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 이런 식으로 문제 푼 거 있었잖아, 몇 번. 진짜 기억나? 의심스러워. 자, 그러면 your sympathy 어떻대? is irrelevant. 적절하지 않대. relevant의 반대말, irrelevant하대. to your morality. 아, morality 뭐야? 그게 뭐랑 병렬인 거야? 선택지에 나와 있는 moral action과 3번에 나오는 ethical behavior랑 그게 paraphrase잖아. 똑같은 구조가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morality of your action에 어떻대? irrelevant하대. irrelevant하대 뭐에? morality of your action에. 똑같은 말 똑같이 paraphrase 한 게 뭐야? 1번.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풀면 정답을 골라놓고 내가 확신이 있는 거지. 이 문제는 답이 1번이 100% 분명하구나. 항상 우리 빈칸 문제는 풀고 나서 맞는지 틀린지 자신이 없잖아. 뭐 빈칸만 그런 건 아니지. 문법 문제도 그렇지 뭐. 근데 이제 어휘 같은 거는 확실히 자신이 있을 수 있잖니. 같이 외웠던, 어저께 외웠던 날 오늘 나왔어. 그러면 딱 이런 거. 근데 빈칸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 이 방법을 공부하잔 말이야. 이 방법을. 뭐 한 문제를 이렇게 오래 풀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라는 뜻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러면 답은 그래서 간단하게 1번이 되겠고. 20번을 봅시다. 20번. 20번.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지를 먼저 봅니다. 자, 20번. 20번아. 빈칸 문제. 지문이 있고, 선택지를 보니까 1번. Hatching them unsuccessfully. Hatching them unsuccessfully. Hatching은 뭐니? Hatch. 그치? 알에서 부화해서 깨어나는 거지. them, 걔네들을. unsuccessfully. 성공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얘기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2번. leaving them under the sun. 걔네들을 태양 아래에다가 내버려 둔대. on their own. 걔네 혼자서. 마이너스지. 지금 아래에서 깨어나고 막 그런 얘기가 같은데. 근데 아래에서 깨어난 애기 같은 애들 햇볕 아래 그냥 놔둔대. 이러면은 뭐 안 되지. 마이너스야. 3번. keeping them warm. 걔네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준대. with the warmth of their bodies. 그들의 몸에 온기를 가지고. 이 말은 이제 몸으로 이렇게 품어서 안아서 이렇게 뭐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 이건 플러스네.
4번, flying them to scare the reptiles. Flying them, 그들을 하늘을 날아서 데려다 준다는 뜻이야. Fly라는 말은 날아서, 뭐 새 같은 경우에는 날아서 간다는 얘기고,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고, 그런 뜻이야. Flying them to scare the reptiles. Reptile이 뭐니? 파충류야. Reptile, 파충류. 이건 어려운 단어 아니다. Reptile. 그럼 scale은 뭐니? 자, scale 색깔 쳐야죠. Scale. Scale 색깔 치고, 오늘 복습하면서 이 scale이란 단어를 찾아보라고 하면 안 하겠죠? 자, 지금 찾으세요. 스케일 찾으세요. 지금 빨리. 자, 찍어봐, 네이버. 스케일. 빨리 찾아봐. 찾아봐야 기억에 좀 남아 더. 직접 찾아봐. 귀찮아도. 빨리. 스케일. 귀찮아도 해봐. 찾았어? 자, 그러면 쓸 준비하고 스케일 단어 뜻 한번 쭉 적어봅시다. 스케일 단어 적어봅시다. 뭐 있어? 1번 규모. 규모라는 뜻이지. 규모, 그지? 그래서 그 사람 뭐 스케일이 크다 작다, 그 건물은 스케일이 뭐 어떻다, 그 규모라는 뜻이 있어. 규모. 자, 첫 번째 뜻은 규모야.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이지. 두 번째 뭐 있니? 비율 있지. 비율. 비율. 비율이라는 뜻이랑 같이 또 뭐 있어? 척. 척축이 있지. 척도, 척축. 척도, 척축이 뭐야? 지도에 보면은 1대만, 1대5만 이거 써 있는 거 있지. 그게 지도를 실제 거리를 얼만큼의 비율로 줄인 거냐. 비율이라는 말에서부터 척축이라는 말이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척도라는 말까지 같이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어? 비늘이란 뜻이지. 비늘. 물고기의 비늘. 파충류의 비늘. 요 비늘, 용의 비늘, 이거. 비늘이란 뜻이 있다. 또? 어? 저울이란 뜻이지. 저울. 저울. 저울도 스케일이야. 저울. 우리 희준이가 안 왔네. 저울 얘기하면 올라가야, 하루에 1km씩 올라가야 되는데. 저울이란 뜻이 있고, 또 뭐 있어? 또? 뭐? 음계 있어. 음계.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스케일이라 그래요. 음계. 또 계급. 계급 있어. 계급. 계급. 계급이다. 그다음에 또 아니 명사로 물 물대라는 말이 있지. 물대. 물대. 그래서 변기나 세면기나 이런 데 물대가 끼지. 그걸 스케일이라 그래요. 또 뭐라 그러느냐? 너네 이빨, 치과에 가서 이빨에 낀 때를, 치석을 제거하는 걸 뭐라 그래? 그게 이거야. 이빨에 낀 그 물때 같은 것들을, 이 치석을 제거하는 거. 그게 스케일이라고. 됐죠? 자,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러면 4번 얘기는 뭐야? 비늘이 덮인 파충류한테 걔네들을 운반해 준대. 이거는 파충류한테 운반한다. 아,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알에서 깨어난 부화한 새끼를 갖다 주는 하는 건 그런 얘기인데, 새끼에 대한 얘기인데, 얘네들을 파충류한테 같이 좀 잡아먹히겠지. 아, 그 얘도 마이너스적인 얘기겠지. 그러면 1번, 2번, 4번은 마이너스적인 얘기고 3번은 플러스적인 얘기야. 얘는 반복어가 없어. 반복어가 없어. 그 대신에 풀마 개념에서 잡아봤더니 빈칸은 이게 엄청 중요해. 이 풀마만 잡아도 답에 대한 그 정보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 3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3번 얘기가 뭐야? 몸의 온기로. 자, 3번 체온.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준대. 상당히 많은 지금 정답을 압축시켜 놓을 수 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이 3번 얘기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을 1, 2, 3, 4를 다 하나씩 대입해 보려고 하지 마. 다 힘들어.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도 답이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다 답인 것 같고 막 그래. 근데 하나로 딱 정해 놓고 그게 맞나 틀리나만
확인하는 거는 쉽잖아. 표적 수사하는 거지, 표적 수사. 김태형이 범인이 분명하다. 그 김태형을 몰아가는 거지. 이러면 되게 쉽잖아.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빈칸 문장 봅시다. 빈칸 문장 보니까 빈칸 위에 벗이 나오네. 벗이 나왔어. 벗이 나왔어. 빈칸 위에 문장이 벗인데 얘는 아래쪽에 있는 벗이지. 그지? 이거는 이 글의 전체 논지를 좌우하는 그런 벗이 아니란 말이야. 밑에서 말하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야. 그래서 이거는 크게 중요한 벗은 아니야. 어쨌든 간에 벗 다음을 보면 Some of the varieties. Some이 나왔네. Some. 벗 앞에 문장을 살짝 보니까 most reptiles가 나왔지. most에 세모치고 some에다가 세모쳐볼까? 대부분의 파충류들은 이렇대요 라고 벗 앞에서 말하고 벗 다음에 어떤 애들은 근데 또 이래요 라고 some을 붙인 거지. 이렇게 쓰인 벗이야. 다시 벗이나 however나 yet이나 still이나 이런 말들이 최소한 3분의 1까지는 아니 3분의 2까지는 나와야 된다고. 보통 절반 중간 위에까지 있어야 돼. 중간보다 조금 아래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봐줄 수 있지만 지금처럼 거의 4분의 3 정도 지점에 벗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거의 아니라고. 얘는 아니라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을 뒤집어 놓는 거라고. 근데 벗 앞에가 지금 뭐였어? most reptiles들은 이렇고 벗 뒤에는 some 어떤 애들은 또 이렇다. 지금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파충류들은 이렇고 다른 애들은 이렇다라는 그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조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이 글 전체의 논지를 좌우하는 벗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벗 다음에 some of the varieties 다양한 종들 varieties 다양한 종들이 다양한 거 거기에 어떤 애들은 some upon this new branch of the tree of life. 자 branch는 나무 가지지 가지. branch of the tree니까 나무 가지야. of life 근데 뒤에 of life가 붙었어. 그러니까 생명의 생명체의 나뭇가지의 새로운 나뭇가지래. 이거는 은유법이죠. 생명체의 나뭇가지라고 했으니까 생명체 나뭇가지라고 했으니까 생명체 가지란 얘기잖아. 생명체. 그러니까 생명체가 이제 되게 많은 종들이 나누어져 있는 거를 은유해서 말하는 거야. 진짜로 나뭇가지가 아니라 그런 건 좀 알아볼 수 있어야지. 자, 그런 다음에 걔네가 어떻대? were acquiring a habit of 어떤 습성을 획득하니? of guarding their eggs. guarding their eggs. 알을 지켜. 그리고 뭐가 나와? and. and에다가 세모쳐봐. 자, 빈칸 문장을 봤더니 주어가 뭐야? 생명체의 여러 가지들 중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생명체가 되겠네. 그런 놈들의 다양한 놈들, varieties가 또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주어는 뭔 거야? 다양한 생명체 종들이, 다양한 생물들이, 그런 말이겠지? 네. 다양한 생물들이, 다양한 종들이, 어떻대? guarding their eggs. 그들의 알을 지켜. 알을 지켜. 당연히 그렇겠지. 그리고 뭐가 나와? and가 나와. 그 다음에 빈칸이야. 나 무슨 얘기하고 싶니 지금? 병렬이지. 병렬. 병렬은 문법적으로도 중요하고 독해적으로도 중요해. 벗이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서 한 얘기랑 뒤에서 한 얘기가 반대? 내가 뭐라 그랬니 지금? 내가 벗이라 그랬니? 잠을 못 자서 그래. end라고 써놓고 벗이라고 읽는다? 야 좋은데? 이종범이라고 써놓고 바람의 아들이라고 읽는다. 이거랑 같은 거잖아. end가 나왔으면 여기가 지금 플러스죠. r을 지키는 플러스 얘기가 나오면 여기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플러스가 돼야지. 벗이었으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겠지만 이게 병렬 구조야. 문법적으로는 같은 자격을 가진 품사가 나와야 되고 독해적으로도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느냐면, 아, 지금 또 딱 그런 얘기인데, 앞에서 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앤드 연결됐어. 그러면 뒤에서 하는 말이 뭔가를 보면은 대충 얘를 유추할 수 있단 말이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뒤에 걸 지금 모르잖아. 뒤에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근데 앤드로 연결됐어. 그럼 앞에 말이랑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근데 앞에서는 지금 다양한 생명체의 종들이 알을 지킨대. 그러면 뒤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역시 그런 플러스적인 얘기가 나와야 돼. 아까 우리 지문 선택지 봤더니 다 마이너스고 3번만 플러스잖아. 3번 뭐야? 이거. 알을 따뜻하게 품어준다는 얘기잖아. 알을 지켜. 앤드 알을 품어줘. 근데 여기에 들어갈 말이 1번처럼 그냥 실패, 부활을 실패. 그럼 안 돼. 2번처럼 태양빛 아래에다 그냥 놔둬. 그럼 말라 죽거나 타 죽거나 뭐 그러겠네. 4번처럼 다른 잡아먹으러 갖다 줘.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답이 당연히 3번이 될 수밖에 없네. 너무나 명확하게. 그래서 이번 지난번에 그 국가지 구급 문제는 문제가 굉장히 평이하다. 지금 우리가 지금 했던 이거 2016년 국가지 구급 이 문제는 문제가 되게 평이하고 우리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기본에 충실한 아주 기본에 충실하고 평이한 이런 이게 요 정도 요런 시험 문제 정도가 그냥 잣대가 될 수 있어. 잣대. 너네가 우리 이제 매번 문제들을 우리 수업 들어가기 전에 풀어보라 그랬잖아. 한 회씩.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해보라 그랬어. 요거는 요 20문제는 요 이번에 했던 20문제는 한 3, 4분 정도 안에 풀었으면은 참 잘한 거고. 그리고 이 문제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없이 평이하고 기본을 지키는 그런 문제들이라서 이거는 한 90점 정도는 여유롭게 맞아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줘야 되겠다. 그보다 더 이상, 90 이상.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이고 평범한 문제야. 근데 이 다음 문제는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 한 잔 먹고 그 다음 문제를 해보도록 합니다.